안녕하세요. 여행사 세무 5분 특강의 이미수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외국인 관광 알선 용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영세율의 개념과 직결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외국인 관광 알선 용역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들어와서 관광을 하면서 소비하는 금액은 모두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이 되겠죠. 행위가 되겠죠. 그러면은 외국인 관광객을 국내에 데려와서 여행을 시키는 이런 여행사 행위 자체도요, 외화를 획득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 여행사에 대해서요, 일반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 알선 용역으로, 관광 알선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대가를요,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아니면은 외화 현금인 경우에는요, 관광 알선 수수료 명세표랑 외화 매입 증명서에 의해서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용역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음으로 세금 계산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 제33조에 의해서 이러한 용역은 기타 외화 획득 용역으로서요. 관광 알선 용역 수수료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세율을 받게 되면은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영세후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은 게 있습니다. 외국한 은행이 발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라든지 이제 현금인 경우에는요. 아까와 동일하게 관광 알선 수수료 명세표나 외화 매입 증명서를요. 영세후 첨부 서류로 제출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요것을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 사례를 준비했는데, 외국인 그 전용 그 면세사업장에 대한 사례를 준비하였는데요. 이것은 2015년도에 삭제된 규정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리지 않고요. 제가 다른 사례를 소개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 호텔의 경우인데요. 이제 관광 호텔이요, 국내에 있는 여행사랑 계약을 해가지고요, 외국 관광객을요, 국내 숙박을 시킨다고 했을 때, 이 금액에 대해서 과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사로부터 여행 숙박 대금을 받게 되는 경우죠. 관광객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때 영세율 적용되는지 보면은요. 조특법 107조 특례가 있는데요. 특례가 적용되는 관광 호텔 사업자가 여행사의 알선으로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숙박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여행사로부터 받는 숙박 요금은요. 해당 숙박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 호텔은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요. 숙박 용역 공급 확인서랑 환급 증명서를 제출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은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이런 체험 용역을 대해서 우리가 영세율 적용할 수 있는지 똑같은 저거 입장료 같은 거 받을 때요. 영세율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인데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요. 국내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에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그 대가를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체험 입장료 수입을요, 우리가 적절하게 외화 획득 용역으로 보고 그 대가를 이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요,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 사례를 통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행사 세무 5분 특강의 이미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